자,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일단은 이제 VVIP 방에 다시 한번 올려놔 드렸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은 오늘 어찌됐든 두산 박핵과의 합병 부분에 대해서 재차 이사회가 열리고 논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작업. 그룹의 사업 구조에 대한 개편 작업 뭐 이런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계는 떴어요. 6만 8천 원에 뜨고 그리고 그 부분을 뭐 지금 실질적으로 차트 기준으로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개장초에 좀 밋밋하게 흘러가다가 이제 슈팅이 나온 거죠. 9시 50분 기준에 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탈퇴 신호 나오고 지금 이제 이렇게 미끄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이래저래 전략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3시간짜리 유료 강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또 6시간짜리 강의로 확대해서 이제 교육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72,500원 공방이 나오고 있어요. 72,500원 뭐 200원 300원 72,500원의 매수 전량이 쌓이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매수 기준 한번더 드릴 거예요. 오늘 일단 그 이자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 또 들여다볼 기준인데 사실상은 이제 두산 박해 쪽에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서 나오긴 할 겁니다. 6만 8천 원 기준에 조금 전에 이제 차트 보신 것처럼 맴돌다가 9시 50분에 슈팅, 거기서부터 쭉 뻗어 올라가는 슈팅. 그리고 이제 VI 발동된 게 72,500원 그 기준이고 수급은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12만 주 매수에 딱 멈춰져 있습니다. 고점 찍을 때도 그렇고 밑에서도 그렇고 좀 손바뀜이 계속 나왔고 개인 선호 창구가 매도 부분에 있어서 키움 창구가 이제 한 8만 주 매도우였는데 그게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8만 주 매도우가 아니라 이제 거의 같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범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프로그램 조금 좀 멈춰 있고. 지금 0.2% 가지고 10%대 주가 변동이 확대돼 있다. 아, 그거는 이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최대 이제 뭐 15%까지 뭐 변동성 매매를 따라붙을 가능성 기준은 설정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범위에서는 오버나잇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이제 그 가격대 슈팅 범위가 78,200원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15% 진입 이후의 수익률 범위로 따진다면 15% 정도 13.07이면은 68,100원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의 기준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이제 좀 활용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1.5%는 중립기간이라고 한다면 구간이라고 한다면 76,500원에 공식적인 매도 사인을 냈어도 나쁘지 않을 위치였는데 조금 제가 욕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차익 실현 문제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기준인데 뭐 긍정적으로 보고 대처를 하겠다. 다시금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이 됐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 개별 매매 기준에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방금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포착되고 편입하고 그러나서 이제 재편입 기준까지의 설정 범위가 되는 거고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현재 기준에서 개당초에 매수 75,000원, 71,500원, 73,500원 이렇게 나왔던 부분을 72,500원까지로 확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략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원래로 따진다면은 오늘 그 슈팅이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뭐 7만 원 공방 6만 8천 원에서 이제 뭐 포착되고 맴돌다가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가 실린 거니까 그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강도 있게 따라붙고 설명드리고 또15% 이상의 슈팅, 그러니까 오늘 20%, 19.94까지 올랐으니까 20% 수준의 슈팅까지 감안을 한다면
일단은 거기서 이제 꺾여질 때 조금 전에 검색기 매직 계산기 보여드린 것처럼 요 자리에선 착신이 됐어야 되는 게 오나요. 또 변동률이 아무리 높았었다고 해도 마지노선 부분이 74,300원입니다. 근데 조금 스타트도 애매하게 잡아드렸고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놨는데 요 기준이 1차적으로 77,000원이 되겠네요. 77,000원 그다음에 75,900원. 요게 이제 1차적으로 전략 매도의 설정 범위가 됩니다. 좀 빠르신 분들은 77,000원 기준인데 1.5%의 변동은 뭐 쉽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기는 뭐 차익 실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일주월봉이라고 놓고 봤을 때에 일주월봉 기준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요때 거래 실린 장대 양봉 이후에 또 거래 실린 장대 양봉. 근데 요 음봉 떨어질 때 요때가 빠져나간 거 아니냐 세력이. 뭐 이렇게 이제 억지스러운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흔적이 남으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데 어찌 됐든 지금은 이제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라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일반적인 변동성의 기준은 이제 아무래도 액티브 쪽이 외국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은 상당 부분이 외국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액티브 쪽에서 일단 0.2% 수준의 물량 들어온 거는 부정적이지는 않다. 기관들의 수급 범위 있으리라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선호 창구의 기준이 시간별 기준에서 이왕이면 개인 선호 창구 매도가 있으면 좋죠. 한 8만 주 정도 매도했단 말이에요. 8만 주 정도 매도 위에서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73,000주까지였네요. 그게 이제 지금은 매수로 전환돼 있다라는 거는 조금 불편하죠. 그게 이제 10시 반 기준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 이슈가 더 확대되고 얘 오늘 왜 움직여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사회 또 한대 합병에 대해서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추진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제차 이제 그 정리를 해드리고 하면서 좀 시간도 걸린 부분이 있는데요. 문자 발송할 때 이제 올려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두산그룹의 이제 사업구조 개편 진행에 있어서 21일 날 이사회 진행을 하는데 에너빌리티하고 로보틱스가 이사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에너빌리티 인적 분할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설법인을 로보틱스하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근데 이 내용은 야간 교육을 진행하면 해드릴게요. 야간 무료 방송에서. 그래서 저 내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대주주들 입장에서 대주주가 사회적인 환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좀 대주주 유리하게 사실 저건 좀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성장성을 아무리 뭐 갖다 붙인다 해도 지금의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너무 과도하죠. 너무 과도하죠. 지금 사실 실적도 없는 애 시가총액이 지금 로봇 관련해서 테마 형성되고 다 좋은데 과하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두산 바켓의 지분을 몰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효과 부분은 뭐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대주주가 두산 바켓의 배당을 무지하게 빼먹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대주주가 두산 바켓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 매우 좋으니까 배당으로 그걸 다 빼먹겠다 이거야. 주주환원 정책은 안 하겠고 자기들을 위한 그래서 상장 폐지를 설정을 해놓은 거였어요. 합병시키고 상장 폐지하는 걸로. 아주 못된 짓거리죠. 옛날 방식에. 근데 그것이 뭐 억지를 쓴다고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안 되라고 아무리 결사반대해도 진행이 돼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식 매수 청권 행사를 현주가보다 좀 높게 잡아버리면. 근데 그것을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재차 이제 포괄적 합병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고 그리고 나서 재차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금 뭐 칼을 뺐는데 자기들도 사업구조 개편 작업 진행하겠다 이 내용을 좀 수정하겠다 어떤 식으로 수정할 거냐 그게 관심인데 지금 시장에서의 예상은 합병은 추진해요 그대로 근데 이제 바켓의 가치를 더 높이겠다
밥캣의 가치를 높여서 진행을 하겠다. 이 내용이 주요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주산 밥캣의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주산 밥캣의 슈팅이 안 나오는 이유는 두산 밖에서 저평가가 돼 있어야 두산 그룹에 유리하거든요. 대주주에게 매우 유리하고 합병에 있어서도. 그럼 시장에서 누군가 막 대량으로 매수해서 들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액티브 쪽의 역할인데 원체 이제 거래 대금이 두산 밖에서 평상시에 좀 제한적인 데다가 그쪽에 이제 뭐 주주환원 정책이 지금 제한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주환원율 자체가 동종업체들 65% 대비해서 두산 밖에서는 18%뿐이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을 내놔라 내놔라 하는 쪽이고. 그래서 이제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그 지금 주주 서한을 발송을 했죠. 20일 날. 그렇게 해서 15일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합병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 응? 공표 요구하고 응? 제출진 않을 것 공표 요구 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주환원 정책 강화해달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산밖에서 사실은 더 많은 이슈의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몸값을 높여주더라도 두산 로보틱스가 헐값에 갖고 오는 거니까 아무리 몸값을 높여도 이건 헐값에 갖고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이득이라는 거죠. 지난번보다는 안 좋게 형성돼 있더라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보다 주가 박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기 전 주가로 이제 겨우 회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이 그 전에도 이제 그어져 있던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했을 때. 그 하방이 뭐 요 정도라고 했을 때 7만 원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마지노선은 이제 7만 원 선으로 설정을 하고 대략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 7만 원 정도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요 정도 범위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있었을 때 범위 8만 원 정도. 그래서 이때는 이제 두산 바켓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MSA 지수 편입의 기준도 있어요. 원래는 얘네들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생각은 정상적인 지금까지 우리나라 뭐 증시나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은 두산 로보틱스를 인적분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쪼개는 거 그렇게 해서 그룹 차원에서 두산 로보틱스 인적분할하면서 뭐 또 지분도 일부 뭐 블록을 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현금화하는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두산 바켓을 다 잡아먹겠다. 그 배당하기 싫고 그냥 대주지만 다 먹어버리겠다. 뭐 너무 극적으로 저도 설명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금융당국에 두들겨 맞을 정도로 어지간하면은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뭐 유지하게끔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데 이거는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MSCI 지수 편입 기준까지 그럼 개장 초에 왜 안 따라붙었냐 강하게 지금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흐름이고 요건 이제 이 분봉 차트로 놓고 보시면은 요 슈팅이 9시 50분에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조금 거래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200만 주는 실려 있어야 최소 범위입니다. 200만 주는 실려 있어야 그래도 그래도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에 얼마? 20위 안에 들어온다. 200만 주는 터져 줘야 1,500억 수준이라고 잡고 200만 주 터져 있어야 20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돼야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슈까지 있고. 근데 그게 조금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장중에. 개장 초에.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둘 다 꺼내놓고 꺼내놓은 상태에서 두산 이제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 범위 기준 하나를 더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에서는 뭔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제 그 이슈 범위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과거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아 근데 생각만큼 거래가 없어서 근데 다시 9시 50분 그리고 그 이후에 슈팅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검색기에는 6만 8천 원 기준 그죠? 6만 8천 원 그리고
검색기 기준에서 이제 편익 기준 설정 범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6만 9천 원이 이제 넘겨지면은 그때 기준에 이제 슈팅 범위, 예? 프로그램 쪽이 매수 강도가 좀 확대되면서의 흐름이고,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사회 끝나고 나서 또 나와주고, 그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이나 시장에서 나와줘야 되겠지만은,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설픈 내용이 나오리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줄 수 있을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조금 잠재워지게 되면은, 그러면 어차피 이제 합병을 추진하겠죠. 그러면 솔직히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는 두산 노버틱스가 되는 거죠, 사실. 대주주 배 찌우는 거는 진짜 못된 짓거리죠.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이제 한 번에 기준을 설정해서 이 정도 안 돼 더 합병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두산 바켓 쪽에 더 조금 더 가치를 평가해 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 바켓 쪽도 유리하지만 두산 바켓은 여전히 진짜 솔직히 헐값에 넘겨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대주주를 위한. 그리고 로보틱스는 이제 완전히 뭐 대박인 거지 뭐. 로보틱스의 기준에서는 야, 이거 완전히 헐값에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누구를 위한? 대주주를 위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포괄적 주식 교환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로 자회사식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우 두산 로보틱스는 뭐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이슈가 지나고 나서 이제 고점에서 미끄러져 있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의 흐름이 앞전 고점까지 뭐 넘겨줄런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슈팅 범위가 시가총액을 견인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견인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될까요? 시가총액을 넘겨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지금 뭐 4조 이상, 특히 이제 5조 이상까지 올라오면은 MSCI 지수 편입에 대해서 다시 한 차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5분봉 기준에서 지금 거래가 뭐 어마어마하게 월등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요 20만 주 정도의 거래가 실리면서 슈팅. 그러니까 이사의 결의가 뭐 장중에 나올지 장 마감에 나올지 이사의 내용이 나오게 됐을 때 그 기준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거래를 수반하고 슈팅 범위가 확장이 되겠죠. 마지노선 범위는 우리가 7만 500원에서 7만 3,500원, 그러면 3,000원이니까 1,500원이면 7만 2,000원 정도가 오늘 매수 평균 단가가 돼요, 사실상. 이 정도가. 그러면 7만 2,000원에 대한 3%의 변동을 놓고 볼 거냐. 그렇게 되면은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놓여질 거냐, 뭐 요 부분도 중요하죠. 그 3%가 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 가격의 7만 원 라인, 그래서 요 6만 9천 원하고 7만 원 요 사이가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명목 가격 7만 원 선의 공방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기준에서 심사숙고해서 유지하고 대처할 거냐, 불확실성 부분이 다시 한번 해소가 되는 거니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해소가 되는 거니까 유지하면서 대처할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이 해소되면은 잘라낼 거냐. 그리고 이제 위로 슈팅이 나왔을 때 프로그램 수급과 개인 선호 창구 수급을 볼 거예요. 그래서 위로 슈팅이 나올 때 어느 위치에서 착신을 할 거냐. 양봉이면 팔 이유가 없죠. 꼬리가 달렸을 때 기준에서 어느 기준에서 또 움직임 가져갈 거냐,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대처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는 이제 7만 2천 원 수준이라서 7만 2,500원까지 매수세를 냈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또 수급이 조금씩 꼬여 있는 상황이어서 눌려져 있어요. 7만 2천 원까지도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5분봉 기준에서 설정을 하나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존에 7만 원, 요 8만 원 요 사이가 원래 이제 형성돼 있던 부분인데, 쓸데없는 그 설정이 잡혔던 거죠. 쓸데없는 설정.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설정이라는 것이 일단은 신규 상장 이후에 뭐 여러 이슈로 슈팅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오버행 이슈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미끄러졌는데, 이 부분을 이제 천만 주, 천오백만 주, 천오백만 주가 의미가 있을까요? 천만 주, 그리고 이천만 주. 이런 흐름에 이제 수급 범위가 좀 유입이 되는 게 그래도 보여줘야 돼요. 대주주분 많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라도 그 흐름이, 그 수급이, 그것이 확장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어 주어야만 그나마도 이제 뭐 긍정적인 해석 부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글쎄요. 지금 오늘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제 어떤 영향으로 대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우니까 거래량만 설정을 잡아놓고 기준을 좀 볼게요. 앞부분에 그 고점을 찍을 때 대비해서 두 가지로 좀 놓고 봐야 되나요? 근데 월봉을 어차피 볼 거니까 주봉 단위 그러면 저건 뺄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바닥 인식이 잡히고 나서의 흐름, 바닥 인식이 잡히고 나서의 흐름. 이때 기준으로 소나 모멘텀 차트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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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원의 기준, 6월, 6월, 아예 7월부터 볼까요? 7월 기준에서 요 가격의 기준과, 그럼 대략적으로 뭐 7만 뭐 4천 원이라고 기준을 잡을게요. 원래는 이제 7만 원 정도 설정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가가 73,700원, 뭐 7만 4천 원 정도, 이 정도 그렇게 설정을 잡고. 그리고 저 기준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 합병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슈팅 범위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 기준 시초가 대비해서 또 그때 당시 이제 바닥 인식할 수 있는 74,000원, 73,700원 뭐 요런 기준. 요 기준이 이 어찌 됐든 합병 이전의 수준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저때보다 이제 시장 지수도 내려와 있고 가격이 더 훼손될 수도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합병 이야기 나오기 이전 수준의 가격이 요 가격이다. 그리고 이제 합병에 대한 설정 범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쨌든 잠시만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7만 8천 주의 개인 선호 창구는 오히려 매수 위로 전환이 돼 있네요. 좀 불편합니다. 저렇게 되면. 그래서 저 기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노선 범위를 이제 7만 원 설정을 했는데, 7만 원 부분에 있어서도 설정을 잡아놓을게요. 손절 범위를 6만 9천 원으로 하향을 할게요. 6만 9천 원으로. 6만 9천 원 이탈 시 보유 비중 100% 정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합병에 대한 그런 기준점에서 노출되어 있던 내용보다도 어찌 보면은 조금 훼손되는, 훼손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너희가 이득을 덜 봐라, 이런 기준이 되는 기준으로도 설정될 수 있겠죠. 지금 가격적으로 내려와 있는데 계속 매수자인을 잡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설명드린 이제 그런 이슈 범위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수급 범위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어찌됐건 수급이 형성이 됐어요. 수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동향과 프로그램의 동향까지 한번더 확대를 해서 놓고 보자. 개인 선호 창구가 매수를 좀 받아가고 있는 거는 불편하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 요 정도 가격으로 회귀되는 거는 기존의 가격으로 회귀가 되는 거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슈가 불거지고 이제 이렇게까지 좋은 내용이 있어? 두산 바켓을 헐값에 먹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기준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내용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가 터져줌으로써 천만 주는 무조건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1500만 주까지도 이제 오늘 마감 때까지 이제 거래량은 우리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은 500만 주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터질 수 있단 말이죠. 계속 고점을 다시 한번 돌려주면은 그렇게 됐을 때 거래를 수반하고 돌려주는 관점이 되고 합병에 대한 이슈 두산 바켓을 거의 헐값에 먹는 거 기존보다 조금 더 그 평가 가치는 높여주지만 거의 헐값에 두산 바켓을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이제 MSCI 지수의 편입 관련해서의 이슈 범위까지 그래서 일단 요 기준에서는 이슈에 의해서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나왔던 상승 장악형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장악형의 기준에서는 몸통을 넘길 때 요 기준이 명확한 매수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렇게 해서 요 기준에서부터 이렇게 하락 장악 잉태 확인형의 기준 요 부분에 이제 저점 요 라인까지는 지금 거래가 없이 망시형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이제 매도의 신호의 기준까지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거래가 수반돼 있다. 아직까지는 뭐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중립 범위를 설정을 하는데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으로 돌려지게 되면은 그 가치 부분에 대한 해석이 확장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 그 부분이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를 업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되냐 두산 밖에 가지고 무조건 얘는 뭐 무조건적으로 대박인 거죠. 그것이 오늘은 이미 슈팅이 나와 있는 거고 가져갈 수 있느냐 가져갈 만큼 가치가 있느냐 유지하면서 가져갈 만큼 편입 설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 개장초에 검색계 나오고 그리고 거래가 9시 50분부터 거래가 이제 터져줬고 그리고 상승장악 확인형일 때 거래량 저것은 의미 부여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거래가 없는 자체적인 흐름에서의 슈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고 그 일봉은 뭐 꼬리가 어떻게 될지는 마지막에 봐야 되니까 월봉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봉 쪽에도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뭐 개인 누적 수급이나 뭐 이평선 기울기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없고 요때 사실은 요 두 개의 봉 기준에서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나올까 이제 확인돼야 되는데 뭐 월봉 기준에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던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금융당국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이건 과하다. 라고 해서 이제 제재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캔들 패턴으로는 뭐 여기까지가 다 매수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점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구간은 뭐 이럴 때 꼬리 달린 부분에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 이제 뭐 패턴 매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하락 장악형의 기준에 요 라인이 훼손될 때 그때 기준에서 매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이런 기준에 이제 하락 장악형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이제 절반 라인을 되돌리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다. 지금도 이번 달에 그냥 이사회 열고 합병 이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앞부분에 이제 이 슈팅이 나왔을 때처럼 요 슈팅이 나왔을 때처럼 이때 합병이 지속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당국이 나서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매수청권 행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대주주 배만 찌울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요 라인에서 주가가 여기까지 훼손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금융당국 제재가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기준에서 다시금 이제 감싸안고 돌리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거래는 수반하고의 흐름이 됐다. 그러니까 최소 범위는 요 정도 라인을 이제 최소 범위는 넘겨야 되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서 움직임이 나오려면 슈팅이 거래 대금이 다 터지면서 슈팅이 나와야 되겠죠. 일단 뭐 장악형의 기준이고 주가는
지금 재차 매수세를 한 단계 더 7만 1000원에 드렸는데 7만 원 초반까지 휘청휘청했어요. 수급 범위는 계속해서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어디까지 이제 터져주느냐, 그리고 그것이 오늘이 아닌 주간 단위, 월간 단위의 거래로 확대될 거냐. 내용은 크게 표면적으로 웃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어떻게 뭐 대박이에요 이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웃고 즐기는 흐름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기존에 이제 그 합병 얘기 나올 때 기준처럼 가장 이득을 보는 거는 뭐 대주주죠. 그 다음에 대주주를 떠나서 현실적인 이득의 기준 설정 범위는 누구예요?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두산 바켓. 두산 바켓은 피해자죠. 사실상 피해를 보는 쪽. 그런 맥락에서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 프로그램 쪽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선호 창구 수급 보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노선 범위는 이제 6만 9천원까지는 열어놨는데, 그게 이탈되면 이제 손실이 3%가 돼요.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야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셨겠지만, 윤종 누가 뭐 편입 전략이나 특히 매도 전략을 추춤했어요. 추춤하지 않고 이제 차익 실현을 7만 6천원에 명확하게 드렸다면은, 아, 그럼 뭐 지금 기분 좋게 이제 뭐 매수하고 행복해하고 뭐 그랬을 판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 출렁거림이 이사회 뭐 내용이 나온 건가요? 평가 잘못됐다, 두산 박해, 로보틱스 등은 행동주의 펀드 해가지고 이제 또 나왔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도 하나하나 제가 다 들여다보면서 설정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들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도 뭐네 가지 이제 뭐 조건을 내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추가 조치를 뭐 하겠다, 그 부분은 이제 두산 박해 쪽에 기준이 되고요. 일단 하여간에 이쪽은. 자,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우리는 차분하게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 있으니까, 개장 초에 슈팅 범위에 대한 수익 범위는 이제 나중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네.